해발 5,800여 미터의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, 원시 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한 세계 최대의 조원 세렝게티, 그리고 때 묻지 않은 자연만큼이나 순수한 눈망울을 가진 이들이 살아가는 나라 탄자니아. 14년 전 가난한 이 땅에 발을 디딘 조병훈 선교사. 그는 급속도로 이슬람화되는 이 땅을 위해 날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. 지금 너무나 강하게 무슬림 세력들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탄자니아 내에 아직 복음이 안 들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를 지금 10년, 7년 우리가 힘차게 좀 복음을 전해보자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조병훈 선교사. 지금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작지만 큰 기적들이 시작되고 있다.